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NH 완성으로 인한 빠른 회복이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부활도,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활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라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관점 이동이 되는 것도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이 관점 이동되면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니까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평생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고마움으로 살아봐. 새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와,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자신이 벌써 부활했다. 뭘로 부활하냐면 말씀으로 부활한다. 말씀으로. 부활은 말씀으로. 말씀의 가르침으로. 이 말은 저 깨우침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깨우침으로,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관점이 이동되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부활도 있다는 알아두셔야 된다. 네,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적으로 부활도 있다. 몸적으로. 몸적으로 이제 NH 완성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석굴석굴 공부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몸적으로. 몸적으로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김교각 스님께서 지금 NH 완성해서 지금 중국 공화산에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몸적으로도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사시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신불 이런 거 배웠잖아요, 책에.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부한 분들은 여전히 몸적으로, 근데 일반 몸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우리 몸하고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덕분석불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침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천이 돌아가셨던 뭐 수암을 붙인 직접 물어보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사립을 존자 가서 존자 이런 물어봐서 가르침 받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여전히 부활해서 사시고 있는 것 같은 거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아는 달마대사를 하는 게 달마대사가 총령 산마루에 신발 하나 들고 가면서 실제로 부활해서 걸어가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때 인도에 대사로 갔던 분이 총령 산마루 넘어오다 달마대사 만나가지고 그 당시 네가 인도 대사로 갈 때 그 왕은 바뀌고 다른 왕이다고 일러주고 거기서 달마대사에 자기만 본 게 아니고 같이 온 일행들이 가봤으니까 가서 왕한테 가서 오다가 달마대사 만나서 네가 지중신이냐? 지금 달마대사 죽어가지고 지금 묻었는데 뭐. 그래서 아니 제가 봤으면 귀신시였다니 뭐 이 사람들 다 봤다니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봤다 그러니까 그럼 산소를 파보자 이렇게 진짜 신발 한 짝인 것 같다 없고 그 신발 한 짝이면 신발 챙이 들고 가더라니까 신발 한 짝 그런 게 딱 보니까 신발 한 짝이면 남아있잖아 그런 게 뭐야 부활이다 실제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특별하다 이렇게 할 일은 없고 특별한 건 특별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NH 완성해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NH 완성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하면 가능한 거니까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